아, 눈도 아프네. 아! 어? 어? 절 착용하는 인간들은 한 번쯤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. 절을 세면대에 버리거나 변기에 투척한 적 말이죠. 으이씨. 제 크기가 손톱만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렇게 버려진 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? 바로 당신의 밥상.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만 무려 10톤의 콘택트렌즈가 하수처리장에 버려진대요. 우리를 사용하고 하수도나 변기에 버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. 우린 유연하고 잘 구부러져서 필터에도 안 걸리고 하수처리장에 무사히 들어가면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요. 그 조각조각들이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땅속으로 스며듭니다. 그리고 우리를 먹은 생물을 또 다른 생물이 잡아먹고 그 생물이 인간의 식탁에 오르면서 결국 인간이 우리를 먹게 되는 거죠. 인간은 오래전부터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생태계에 치명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 콘택트렌즈도 미세 플라스틱에 기여한다는 걸 안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. 이 악순환은 먼 나라만의 문제라고 할 순 없어요. 우리나라의 한 설문조사에서도 16.8%가 저를 배수구에 버린다고 답했거든요. 저를 사용하는 인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 수질 오염이 상위권인 한국에서 무시할 만한 결과가 아니에요. 저를 제대로 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. 다 쓰고 세면대가 아니라 변기 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통에 넣는다? 끝! 손톱만큼 쬐그만 제가 인간 덕분에 엄청난 대장정을 거쳐 결국 인간의 밥상으로 되돌아오는 것. 그걸 바라는 건 아니겠죠?